2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서울시내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에서는 국군 창건 이래 지난 5월 31일까지에 전멸한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했습니다. 민족 상잔의 비극 6.25 전쟁의 상흔이 선명했던 그 시절.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눈물로 가족의 이름을 불러봅니다.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고개 숙여 전사자들을 애도했습니다.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첫 현충일을 맞아 열린 추모 행사입니다. 이로부터 해마다 6월이 되면 곳곳에서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. 6.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단 열흘 동안 2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격전지 백마고지.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90년 당시의 현장에 전적비가 세워졌습니다. 전쟁에 참가했던 이들도 그 시절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. 반세기가량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듯 산화된 전우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보훈 행사.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지만 진심을 담아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레 국화꽃을 바쳤습니다.